봉수당은 화성행궁에서 가장 위상이 높은 건물로 고을 수령이 나랏일을 살피는 동헌으로 지었습니다. 처음 이름은 장남헌이었으나 1795년 혜경궁 홍씨의 회가변을 계기로 봉수당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궁궐에서는 대비나 상왕이 머무는 건물에 목숨 숫자나 길장자를 붙이는 전통이 있어 혜경궁 홍씨의 장수를 기원하며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건물은 정면 7칸으로 일반 동헌과 마찬가지로 대청과 방을 둔 구조이나 마당 한가운데에는 왕이 지나는 길인 어루를 두었고 건물 앞에는 넓은 기단인 월대를 갖추었습니다. 어루와 월대는 일반 동헌에는 없고 임금이 머무는 공간에만 설치하는 시설입니다.